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한 통치자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신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는 분.
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돌이보네 날 위해 주 그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어 찬양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쩌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설교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설교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알고 보조를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해부터 그랬죠. 지금 몇 주째, 제 기억으로는 한 4주째 되는 것 같은데 설교하기 전에 계속 어떤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저는 그런 걸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성령의 감동을 주면 그렇게 나누는 건데, 지금 4주 연속 계속 하나님께서 단순히 설교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비전을 나누게 하시는데, 그게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때가 됐기 때문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내용은 뭐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고, 개인을 높이거나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동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동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거대하던 선교의 문이 열렸죠.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평소하고 다른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김옥경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진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사모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정인 전도단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팀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우리 이제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제가 굉장히 좀 열심히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제 아무리 지혜가 있고 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면 끝난 거고, 하나님이 더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게 함께 있어도 등급이 다른 거거든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 우리와 실제적으로도 함께 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김옥경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알지만 하나님 더 함께 해주옵소서. 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부으셨지만 하나님 더 충만한, 더 분별된, 더 정확한, 더 놀라운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더 큰 치유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계시들이, 더 정확한 예언들이, 창조적인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온갖 기적과 표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치유의 은사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사사모 참석 인원이 2,000명이 넘어섰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어제는 2,200명이 넘었어요. 한 주 만에 10%가 늘어났어요. 지금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서울에 차 댈 데가 어딨어. 그냥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아, 주차장이 힘드니까 못 나오겠다. 이거는 지붕을 뚫고라도 들어와야 돼. 성경에 보면, 그죠?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뚫고라도 들어오는데, 주차가 어려우면 버스 타고 오면 되고 지하철 타고 오면 되고 저 공원에, 올림픽 공원에 차 대고 걸어오면 되고, 운동 삼아. 믿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오고 자전거 타고 걸어오고, 예수님 때는 다 걸어왔어요. 응? 예수님 때는 다 먼 데서 걸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이때 차가 되기 쉽다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차가 되게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믿습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열심히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놀라운 간증을, 입이 딱 벌어지는 간증을 소개해드렸죠. 뭐 어떤 분이
다리가 짧은데 길어졌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엑스레이를 보니까 다리가 CT를 보니까 길어진 거고 인공관절이 쫙 벌어졌는데 이게 인공뼈이기 때문에 뼈는 진액이 나와서 붙기는 하지만 인공뼈가 어떻게 붙는가. 근데 기도했을 때 인공뼈가 그냥 붙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리도 막 덜렁덜렁 거렸는데 그 다리가 제대로 들어올릴 수 있게 되고 병원에서는 다리 덜렁덜렁 거렸던 게 이거 들어올리는 거는 심줄이 붙은 거다. 그 하나님이 심줄을 붙여준 거예요. 심줄이 연결이 된 거다. 뭐 그리고 외관상 얼굴이 울퉁불퉁했는데 오른쪽 얼굴에 조각났던 뼈들이 다 맞춰지면서 뭐 매끄럽게 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걸 제가 카페에 이제 전체 공지로 올렸는데 어제는 제가 또 보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는 뭐 기적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 그러더라고. 김옥경 목사님 말. 너무 요새는 기적이 쉽게 일어난다. 그 어제는 또 놀라운 기적이 하나 있더라고. 그거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세요. 얼마나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시는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수아는 지금 3살인데 사랑하는 교회 이 가족이 1월 첫째 주에 다 등록했습니다. 4.35에 참석한 지는 3주가 됐고요. 그런데 우리 수아에게 먼저 질병이 있는 게 뭐냐면 요골저 형성증. 오른손 무지, 오른손에 엄지 뼈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엄지 손가락에 뼈가 없이 태어났고 그리고 요골이 저형성돼서 손뼈 자체가 짧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도받으러 사사모에 오고 치유방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아는 와서 너무 기도를 잘 받았는데요. 먼저 누구에게 치유가 먼저 일어났냐면 엄마에게 치유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것을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 천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것이 완전히 낫지 않고 있었던 것을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발견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해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호흡 곤란에 이 아이를 더 이상 이 뱃속에 넣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치유하고 그리고 겨우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를 데리고 치유방에 와서 지금 병원에 갔더니 그 천식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완전히 사라졌다고 완전히 그렇게 치유를 확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아는 손뼈가 자라났습니다. 할렐루야. 뼈가 자라났고 할렐루야. 여기 엄지뼈가 없었기 때문에 덜렁덜렁 이렇게 붙어만 있었는데 여기 지금 살이 올라오고 뼈가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수아를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팔 길이가 같아지고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지금 엄지손가락에 뼈가 없는데 그것이 지금 자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완치 될 것입니다.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 곽소영 목사님은 막 떠들기만 하고 핵심을 제대로 못 집었는데 나중에 김옥경 목사님이 핵심을 제대로 집었어요. 그죠? 뼈가 없는데 뼈가 생겨나고 팔 길이가 자라서 똑같아지고 그 뼈가 없는데 이 얇았던 팔이 다른 팔처럼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같은 이렇게 두께로 두꺼워지고 이게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참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제가 이 간증을 어제 밤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입조심해야 된다. 정말 입조심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이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창조적인 기적은 하나님밖에 행할 수가 없어요. 암을 낳는 거는 마귀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병들을 고치는 거는 마귀도 할 수 있어요. 창조적인 기적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그 뭐 대순진리회라고 거기서 기적이나 치유들이 초자연적으로 많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 암 낳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럴 정도로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 말에 의하면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 아주 고위직의 아들이 우리 내업반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뭐 거기 기적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서 지금 뭘 시도하냐면 없는 걸 막 있게 없는 지체를 생겨나게 만드는 거 그걸 시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될 거라고. 왜 안 되냐고. 가짜니까.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간증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신이 딴 거는 흉내내도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기적을 행하잖아요. 물이 피가 되잖아요. 그죠? 물이 피가 되는데 술객들이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가 막 올라오잖아요. 술객들이 따라와. 개구리 숫자가 많아졌어. 개구리 막 더 많이 불러내니까. 근데 세 번째, 티끌을 가지고 이루 만들어요. 애굽에 그냥 수많은 티끌을 이루 만듭니다. 이거는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처럼 창조해요. 귀신이 다 따라하는데 여기서 딱 멈춰요. 이건 못 따라한다 그래. 애굽의 술객들이 못 따라. 이건 창조니까. 창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귀신은 피조물이니까. 마귀는 피조물이니까.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죠. 모세를 따라 했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제가 영성운동에서 이걸 자세히 연구한 책들을 읽어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냐면은 정말 사탄을 숭배하고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으면 별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그 다른 데 있는 물건이 여기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물건을 순간이동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순간이동시키는 것처럼 빌립이 경험한 것처럼 뭔가 물건을 순간이동시켜가지고 다른 데 있는 거를 갑자기 나타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뭐 저 심해에 있는 참치가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 저 심해에 있는 참치가 귀신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의 힘에 의해서 갑자기 그 귀신 숭배하는 그런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 그 앞에 참치가 갑자기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팔딱팔딱팔딱 그래. 진짜 참치가. 이건 귀신 역사인데 순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주가 아닌데 어떻게 막대기가 뱀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이 귀신이 순간 이동시켰을 것이다.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빨리 막대기는 치우고 뭐 귀신의 속도라는 건 대단하니까 빨리 막대기를 치우고 그 다음에 뱀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던져놓고 그래서 막대기가 뱀이 된 것처럼 뭐 그렇게 역사했을 것이다. 그런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창조의 기적은 창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꾸 이렇게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들이 겁없이 함부로 교회 얘기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겁없이 함부로 속아가지고 교회 얘기를 하고 그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지옥에 가서 보면 목사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왜 이렇게 지옥에 바글바글하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심 때문에 함부로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시기심 때문에 함부로 성령에 또 꼭 강해 설교하는 교회는 공격 안 하잖아. 꼭 성령 역사하는 교회들을 공격하잖아. 그걸 귀신 역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제는 사함을 못 받는다 그랬는데 그 영원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라 그랬는데 그 죄를 지어서 수많은 목사들이 지금 지옥에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목사 중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함부로 시기심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종교적이라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막 함부로 떠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갈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래서 지옥 갈 신자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앞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심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연사도 말씀의 연사가 완전하진 않지만 충분한데 기도를 하니까 하는데 말씀의 연사도 막 증가가 되고 있어요. 말씀의 연사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신학생 시절 때 꿈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연사를 어릴 때부터 초자연적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준 마음이야. 그렇게 사모할 수가 없어 사람이. 어린애가 초자연적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연사를 특별히 부어주셨는데 그 저에게 말씀의 연사를 특별하게 강력하게 부어줬다는 세 가지 확증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 두 번째 확증이 뭐냐면 신학생 때 제가 꿈이었어요. 신학생 때 제가 꿈속에서 제 성경책을 봤어요. 제가 보던 성경책. 하도 열심히 봐가지고 겉표지가 닳아서 겉표지를 세 번 바꿨어요. 그 속은 계속 읽어가지고 줄이 안 쳐진 데가 없고 줄이 적게 쳐졌으면 다섯 번, 열 번이야. 그거 색깔로 다 그렇게 해놨어. 거기에 또 이제 너무 이제 줄을 또 치고 읽고 그래서 구멍이 다 떨어져서 스카트 테이프 막 덕지덕지 붙여놓고 그 여백에는 깨달은 말씀을 깨알 같은 글씨로 그냥 여백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써는 그 제가 보던 성경책이었는데 그 성경책을 이렇게 꿈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보니까 이게 내 성경책인데 달라요. 유리처럼 돼 있어, 유리.
유리처럼 성경이 투명해.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한눈에 성경 전체가 다 보이는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다음에 그 옆에 제가 깨알처럼 써놓은 것처럼 그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전부 해석이 돼 있어. 자세하게 해석이 돼 있어. 그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큰 도서관 하나를 채울 수 있는 분량. 그렇게 엄청난 분량인데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이 돼 있어. 근데 그 성경이 덮쳐 있는데 그 도서관 하나 분량에 해당되는 그 글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야. 그냥 그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야. 그게 어떻게 그 많은 걸 보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딱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은사를 누구에게 줄까? 미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사람을 찾았다. 열방에서 내가 이 귀한 은사를 누구에게 줄까? 사람을 찾았는데 그러다가 너를 발견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은사를 주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제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을 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 왜? 난 똑똑한 사람이 아니니까. 난 잘난 사람이 아니니까. 난 몸이 튼튼한 사람도 아니었고 지금 산 다녀서 튼튼해졌는데 원래는 튼튼한 사람도 아니었고 뭐 반바지 못 입어. 종아리가 얇아서 창피해가지고. 응? 수영장 못 가. 응? 가슴이 안 나와서. 그러면 몸도 약하지. 집도 가난하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행사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설교를 주시도록 어릴 때부터 수없이 기도해 왔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 소원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은사를 말씀의 은사를 그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꾼 지가 35년이 지났어요. 벌써 이 꿈을 꾼 지 35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동안 이 꿈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해석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나에게 주시는 은사라 그랬는데 근데 내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게 있는 거.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로마서 9장인 거예요. 암만 봐도 모르겠는 거야. 머리가 터질 정도로 생각해도 아 소용이 없어. 도저히 모르겠는 거. 근데 그게 지난해 해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서 나는 요한계시록을 모르겠는 거야. 암만 책을 읽어도 모르겠는 거야. 암만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 거야. 얼마나 요한계시록을 알고 싶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 뭐 시험에 나는 내가 평생 요한계시록을 죽을 때 죽기 전에 해석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야.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뭐 내 영성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2000년 동안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는데 지금까지. 그 해석한 제대로 해석한 책 있으면 그거 보고 내가 배우면 되는 거잖아. 그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거의 소설 수준이야. 공명이 안 돼.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바른 해석을 들으면 공명이 되는데 공명이 안 돼. 이건 머리에서 그냥 짜낸 거야. 그냥 진의 말되게 그냥 설명한 거야. 진짜 해석이 아니야.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게 해석이 안 됐던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겠느냐. 내가 케네세긴도 아니고 내가 썬다싱도 아니고 선프랜시스도 아니고 내가 이걸 어떻게 나는 희망이 없었어. 나는 아예 포기해버렸어. 요한계시록은 아예 덮어놨어. 뭐 이렇게 두꺼운 책들도 막 읽다가 세계적인 학자들 책을 읽다가 읽어봤자요. 학자들도 횡설수설이야. 횡설수설. 이건 뭐 해석이 아니야. 정확한 해석이 아니야. 이거 읽어봤자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요한계시록 해석이 어려우냐 그러면 제가 막 목회자들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막 그냥 하나님 불평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을 했다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상에 말이야 요한계시록 이게 도대체 뭔 책이냐 이게. 왜냐면 아니 세상에 200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기독교 역사상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는 걸 우리가 이거는 맞다 이렇게 붙잡을 해. 2000년이 지나도 알아먹을 수 없는 걸 도대체 왜 쓴 거냐. 응? 아니 책이라는 게 알아먹으라고 쓰는 거지 2000년 저도 해석이 안 나오는 거를 그걸 뭐 하려고 이걸 성경에 써놓은 거냐. 그럼 막 성경에 대해서도 막 의심이 막 들어가는 거야. 아니 이게 진짜 요한계시록이 뭔가 제대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야. 이거 그냥 엉터리 아니야. 요한계시록이 엉터리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막 그런 회의감이 막 들고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거냐면 얼마나 감을 잡을 수 없고 이 좌절감에 빠지는지 막 그러고 그냥 막 우리 부목사님들인데 막 불평 내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고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책을 왜 성경에 껴놨는지 이게 뭘 필요한지 아니 있으면 해석을 하게 해주든지 아무도 해석도 제대로 해놓은 사람도 없고 다 이리저리 막 횡설수설이고 그러니까 막 그럴 정도로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학에서 여러 책들을 읽고 씨름을 하다가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건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포기한 지 1년, 2년이 지났어요. 그 1년, 2년이 지났는데 지난주 제가 수양관에 있는데 지난주 수양관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과 만났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목사님 얘기가 맞나? 그걸 내가 성경을 다 구절을 인용한 구절들을 다 찾아봤어. 아니야. 성경을 잘못 본 거야. 그건 성경에 의미를 모르고 잘못 인용해서 잘못 역시 소설을 쓴 거야.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어쩌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으로 이게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월요일 날 또 수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웬종일 요한계시록을 씨름했어. 근데 내가 뭘 하나 착각을 했더라고. 해석이 된 줄 알았는데 뭘 하나 착각을 했어. 말짱 도루묵이 됐어. 그게 뭐냐면 7년 대환란전 휴거설이 맞느냐 전 3년 반이 맞느냐 통과설이 맞느냐 이걸 성경으로 입증이 안 되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또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거기에 내가 벽에 부딪힌 거야. 이게 뭐 웬종일 그걸 연구를 해서 웬종일 책도 찾아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웬종일 연구를 했는데 저녁 시간 때 이제 너가 아웃이 됐어. 안 되겠다. 모르겠다.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냥 요한계시록을 읽어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봐. 내가 1장부터 22장까지 1장은 무슨 내용, 2장은 무슨 내용, 3장은 무슨 내용, 4장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읽을까요? 6장하고 7장을 읽어봐. 6장하고 7장 요한계시록 읽어봐. 6장을 읽는데 눈이 열리는 거야. 6장을 열리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7장을 읽는데 이해가 되고 8장, 9장, 10장, 11, 12, 13, 22장까지 쫙 이해가 되는 거야. 그게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해가 되고 이게 워낙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검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전공했던 목사님하고 다니엘서를 전공한 목사님하고 동시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본인이 배워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이 해석이 불가하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 해석이 잘못됐거나 이 해석이 불가하다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그거 있으면 전부 얘기해봐라. 근데 없대는 거야. 이 해석이 불가하다는, 그리고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막히는 데가 없이 풀린다는 거야. 막히는 데가 없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젯밤에 제가 막 1시도 넘었는데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뭐 성경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구절들이 떠오르는 거야.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2장,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2장, 13장, 14장 이게 전부 이해가 되면서 떠오르는 거야. 이게 맞나? 그에다가 이제 성경을 쫙 확인해봤어요. 맞더라고. 오늘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차 안에서도 또 요한계시록 뭐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성경을 보지도 않고 또 막 차 타고 오는데 요한계시록이 막 또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녹음해라. 그래서 녹음하고 또 이제 교회 딱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사무실 들어올라 그러는데 또 요한계시록에 또 다른 게 확 이해가 되는 거.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우리 부목사님 보고 녹음해라. 그래서 녹음해고 이랬는데 제가 그걸 요한계시록이 깨닫고 나니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왜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해석하는 자가 아니고 이해하는 자가 아니고 왜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지 그게 확 이해가 되는 거야.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근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키가 있어요. 세 가지 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첫 번째 키가 뭐냐? 네, 자세히 설명은 못해요. 시간 관계상 지금.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려면 딱 한 시간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이 확 열려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 한 시간만. 한 시간만 설명해도 요한계시록이 확 열려. 근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키가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키가 뭐냐?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 거기에 보면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래서. 내 본 것은 1장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 교회 시대가 7시대다. 근데 헛소리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거긴 예언이 아니에요. 이제 있는 일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인데 여기서 요 키를 제대로 알아야 돼. 이게 세대주의, 존 다비의 세대주의. 그 영향을 받은 게 우리나라의 종말론이에요. 조영기 목사님도 옛날에 종말론 연구했던 서달성 목사도 한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존 다비의 그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서를 이 요한계시록을 풀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딱 하면서 휴거를 찾은 거야. 근데 4장에 딱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해 될 일을 내게 보이려니까 조영기 목사님 전부 착각한 거야. 이게 휴거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장차 될 일이 4장부터 22장까지는 맞는데 4장은 입신이에요. 장차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한 입신. 그래서 요한의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5장은 뭐냐? 천국에 갔더니 천국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의 예배 간격을 본 거예요. 거기는 예언이 없어. 입신하고 천국의 간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은 6장부터예요. 근데 4장부터 휴거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건 완전히 소설이야. 완전 삼류 소설이야. 근데 한국의 과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키라는 거야. 그래서 6장부터가 장차 될 일이다. 믿습니까? 그래야 그러면 한국의 전통적으로 과거의 과거의 분들이 엉터리로 해석했던 나는 아주 옛날 해석 보면 정말 이건 소설이다. 이건 소설. 이게 무슨 요한계시록 강의냐. 완전히 단추를 처음부터 제대로 잘못 꼈는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해석의 두 번째 키가 뭐냐 그러면 두 번째 키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이 요한계시록의 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잘못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잘못 이해하는데 그게 지금 학자들 속에 일어나고 있어. 양용희 교수 마태복음 24장 그거 잘못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뭐예요? 응? 존 에카르트라고 미국의 유명한 영성운동가 있어요. 그 사람도 요한계시록 했을 텐데 잘못했어요. 이게 뭐냐? 과거적 해석을 사용한 거야. 이게 1세기 때 일이다. 1세기 때 이루어질 일이다. 이게 미래에 대한 게 아니다. 그 양용희 교수가 마태복음을 잘못 해석했고 우리 진 목사님이 그걸 배워가지고 연구해서 가르쳤는데 나중에 이거 아니다 그러고 아닌 증거를 전부 성경으로 증명해서 이제는 그게 아닌 걸 진 목사님도 100% 알고 있어요. 그 해석이 학자들 해석이 잘못된 걸.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은 간단히 말하면 뭐냐. 마태복음 24장은 간단히 말하면 이중예언인데 1세기 예언이 아니고 단순히 이중예언인데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멸망될 거하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핍박할 거 하고 요거를 한 예언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을 이중 예언으로 구약엔 그런 예언이 많아요. 그게 성경의 예언의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1세기 때 이루어지고 가깝게는 1세기 때 이루어지고 멀게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이거는 여러분 열방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것이에요. 요거를 아셔야 돼. 요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풀려. 왜 요걸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풀리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 질문하고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히 풀어놓은 게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과거 요즘 학자들 사이 기독교계에 유행하고 있는 과거주의적에서 이거 잘못 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중예언이에요. 일곱 산이라든지 적거리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1세기 때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한 거고 또 마지막 때 적거리 시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거.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암만 연구하고 해석해봤자 그냥 엉뚱한 얘기들을 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요것까지 알아가지고는 방향을 바로 잡은 거야. 첫 번째 거는 엉터리 소설 같은 완전 엉터리 해석을 피한 것이고 1장 19절을 통해서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는 이제 방향 바로 잡은 거야. 방향. 요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는 지난해인가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야. 지난해 가르쳐준 거. 요거로 요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진짜 풀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세 번째 키가 뭐냐면 내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합니다. 자세히 설명은 일부러 안 합니다. 근데 세 번째 키가 뭐냐면 다니엘 70일의 예언이에요. 다니엘 70일의 예언. 다니엘 70일의 예언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 70일의 예언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어요. 다니엘 70일의 예언을 뭐 6일에 62일에 7일에 62일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때까지 그 예언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 한 일회가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근데 그 69일회하고 마지막 70번째 일회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그 한 일회가 성취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건데 요 전체 구절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단들이 나온 거야. 옛날부터 막 자기네가 여호와 증인이니 뭐니 14만 4천이래. 신천지니 뭐니 14만 4천이래. 그럼 이제 보통 학자들은 이게 교회다. 그래서 뭐 모에다 몇을 곱하고 여러분 산수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슨 수학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뭘 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소설이에요. 그게 다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게 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키를 딱 알면 이 주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안다고. 어젯밤에 나에게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어젯밤에 성경을 통해서 그걸 제가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어.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2장, 마태복음 24장, 제사장께서 2장, 계시록 13장, 14장, 11장부터 13장까지, 11장부터 13장까지 쫙 연결해보면 거기 답이 다 나와. 거기 답이 다,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다 맞았더래요. 그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알아. 요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70일의 예언과 계시록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14만 4천이 누구지? 온갖 견해들이 나오는 거예요. 온갖 소설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14만 4천이 누군지를 신학교 4학년 때 알았어요. 신학교 4학년 때 아무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14만 4천 명은 뭐구나. 근데 이번에는 그게 맞더라고.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그거는 내가 추측이었어. 영적으로. 아 14만 4천 명은 이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런데 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14만 4천이 뭘 말하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게 어제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14만 4천이 왜 어려워요? 14만 4천이 7장에 딱 나오거든. 7장에. 7장 전반부에 14만 4천이 나오고 14장 전반부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7장에는 땅에 있는데 14장에는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 이 사이 예수님 재림한 것도 아닌데 왜 땅에 있던 게 왜 갑자기 하늘에 있고 이게 도대체 뭐냐? 뭐 벨 소설 같은 얘기들이 다 나와. 근데 이거는 이 70일의 예언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되고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 그거를 알아야 이게 풀려요. 그거를 알면 이게 뭔지 알아. 그 다음에 당황스러운 게 뭐예요? 14만 4천 다음에 각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있던 허다한 무리. 이걸 학자들이 뭐 계시록의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14만 4천하고 허다한 무리하고 같은 사람이다. 이건 상징이고 이거는 실제고 그래서 둘 다 교회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 해설이. 이건 완전히 소설이에요. 왜?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리면 14만 4천은 유대인이에요. 무슨 집파. 그 다음에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열방이에요. 14만 4천은 한정된 수예요.
이거는 셀 수 없는 무한정수예요. 14만 4천은 땅에 있어요. 여기 이 셀 수 없는 머리는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은 뭐예요? 14만 4천 이마에는 인을 쳐요. 인을 치는데 왜 인을 치느냐? 보호하기 위해서.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황충, 지옥에서 올라온 황충에게 그러거든요. 이마에게 입 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이거는 14만 4천은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이해하세요? 그래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치는 건데. 그래서 인을 치는 거고. 근데 이 셀 수 없는 머리는 어때요? 이제 보호가 필요 없는 거야. 완전히 안전에 들어가 있는 거야. 다시는 뭐 목마르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그죠? 위험도 없고. 근데 이게 무슨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완전히 다른데. 이걸 생각해도 다르게. 그러니까 계시록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고 교회가 그동안 계시록을 얼마나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내가 그냥 이 계시록 권위자라는 사람의 책을 읽다가 집어 던져버렸어. 이게 해석이냐? 이게 학자냐? 이건 뭐 계시록을 가지고 네가 사도 요한해라. 네가 새로 아예 요한 계시록을 써라. 이게 무슨 해석이냐? 이런 엉터리, 이런 개변이 어디느냐? 근데 그게 권위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무지한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내가 말씀드린 70일의 예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70일의 예언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제 제가 깨달은 거, 어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 밤에 그거를 이해하면 그냥 14만 4천이 딱 나와. 그리고 왜 갑자기 14만 4천 뒤에 허다한 무리가 있나? 이게 계시록 마지막도 아니고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허다한 무리가 있나? 와, 그것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 저에게. 제가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순식간에 성경 구절이 탁 떠오르더라고. 성경이 이게 나와 있어. 성경이 나와 있어. 지금 말 못해. 지금 다 말해놓으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할 때 재미없어서 어떻게. 그죠? 그래서 내가 말 못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 아, 그래서 성경이 성경으로 풀리는 거구나. 아, 틴트만 딱 주면 바울이 말했어. 바울이 그걸 기록해놨어. 바울이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기록해놨어. 그대로 막 돼가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뭐구나. 그러면 다 풀리는 거야, 그 다음에 슬슬. 아, 이거는 뭐구나. 8장은 뭐구나. 10장은 뭐구나. 내가 말해줄 수 있어. 말 못해. 아, 이거 11장. 아, 이래서 성전이 나오는구나. 아, 두 증인이. 아, 그래서 이게 이래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방불하구나. 두 증인의 사명이 이거구나. 아, 두 증인의 사역이 이거구나. 두 증인에도 얼마나 소설을 썼는지, 사람들이, 학자라는 사람들. 아, 두 증인의 사명이 이거구나. 아, 그 증거가 뭐냐? 아, 두 증인이 활동하다 죽었는데, 거기가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좀 알아챌지도 몰라. 거기가 예루살렘이야. 조정인의 활동지가 예루살렘이야. 조정인의 활동지가 예루살렘이야. 응. 내가 그냥 머리 똑똑한 사람은 조금 눈치채게 힌트만 조금 줄게요. 다니엘 70일의 예언이 왜 중요하냐? 다니엘 70일의 예언은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과 그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래서 다니엘 70일의 예언은 열방을 위한 게 아니야. 교회를 위한 게 아니야. 다니엘 70일의 예언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위한 거야. 그런데 69일의 예언이 메시아가 유대 땅에, 그게 유대의 민족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69일에까지 다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한 일회가 남은 거야. 그 한 지대가. 거기에 무슨 구절을 부르면 계시록이 어디서 그걸 말하고 있던 걸 알아. 그걸 거기 뭐가 나오냐? 14만 4천이 나와. 더 이상은 말 못해. 제가 더 이상은 말 못하고. 그래서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키가 세 가지인데,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키가 세 가지인데, 이거를 설명할 때, 첫 번째 키, 계시록 1장 19절. 이거는 4장을 설명할 때 써먹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키, 마태복음 24장. 이거는 계시록 6장을 설명할 때 서두에 써먹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키, 다니엘 70일에. 이거는 계시록 7장을 설명할 때 써먹어라. 나머지는 자동으로 풀린다. 이것만 뭔지를 알면 그냥 계시록이 그냥, 난,
나는 여러분 앞에 30분 앞에 계시록에 대해서 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 이건 뭐. 그냥 자동으로 풀리게 돼 있어. 어려운 게 없어. 어려운 게 없고 자동으로 여러분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게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 내가 무슨 억지로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책을 읽고 쓰림한 것도 아니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로마서 9장도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지금 성경을 읽으면 로마서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로마서 9장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시작하고 이번에도 지금 이제 하면 이게 될 것 같아. 그런 영감이 오는 거야. 영감이. 그러면서 막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로마서 하나님께서 원래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해석하는 그런 게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수양가를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에 대해서 영으로 이렇게 알게 해주시더라고. 영으로 저의 사역에 대해서 영으로 알게 해주시는데 너의 사역은 내가 너를 부르고 자 아까 여기서 썼어요. 여러분 못 봤는지 몰라도 제가 요셉처럼 17살 때 내 인생에 대한 꿈을 두 가지를 꿨어요. 그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근데 여기 강대상이 딱 올라오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요셉에게 꿈을 주었지.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느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느냐? 그 나중에 형제들에게 말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사. 요셉의 꿈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졌다. 요셉의 꿈이 그냥 형통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요셉의 꿈은 그를 헤아려는 사람이 있고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많은 어려운 일을 팔려가고 많은 어려운 일을 겪겠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그래서 형통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은 사람들이 헤아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까지 주님이 함정에서 선을 이루심으로 내가 너에게 왜 17살 때 요셉과 똑같은 나이에 요셉처럼 두 가지 꿈을 줬는지 아느냐? 너의 생애가 그렇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너를 모함하고 많은 사람이 너를 거짓으로 음해하고 많은 사람이 너를 헤아려하고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교단들이 이단 사냥꾼들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네가 거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되고 피눈물을 흘리는 과정들이었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네 꿈이 이것 때문에 좌절되는 게 아니고 네 꿈이 이런 음해나 이런 공격이나 이런 많은 고통 때문에 좌절되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너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세 단계로 내가 수행을 했을 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내가 개척해서 15년 동안 25명을 목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나 신학교에서 내가 나가서 개척하면 금방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어. 다 그런 줄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개척을 했는데 15년 동안 25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는 목사야. 바닥 중에 바닥이야. 15년을 꿈만 크게 가지고 15년을 완전히 바닥을 긴 거야. 걸어다니고 썩은 봉고차 타고 교회 뒤에 칸막이 쳐서 살고 우리미는 콧물을 줄줄줄고 겨울엔 추우니까 다 비닐을 치니까 비닐을 난방을 해서 비닐을 치니까 벽에 막 그냥 물이 흘러서 썩고 곰팡이 가나. 애들이 막 콧물을 줄줄 흘리고 살고 내가 15년을 그렇게 살았어. 15년을. 근데 내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그 한국의 케네세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케네세긴 목사님의 경험이 굉장히 비슷한 굉장히 그 고바울 목사님을 만났어요. 고바울 목사님이 그 구름 개척을 하는 나보고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울 거라고 하죠. 당신은 조영기 목사님 뒤를 잇는 차세대 주자라고. 그래서 차세대 주자를 만난 게 너무 영광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지금 도시에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작아도 때가 되면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예언을 할 때 나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 점심 때 이 얘기를 김옥계 목사님 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고발 목사님이 당신한테 예언할 때 제일 먼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로 오랫동안 묶어두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로 오랫동안 묶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 그게 보호라는 걸 난 몰라서. 난 15년 동안 피눈물을 흘려서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게 보호였다는 거예요. 이번에 성령께서 나에게 아르켜 주신 거예요. 그 15년의 기간이 뭔지 아냐? 내가 너를 보호하는 기간이어서. 나는 너를 보호해야 됐다. 이 15년의 기간은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에게 허용한 기간이야. 네가 설교를 못해서 교회가 붕이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보호해야 됐기 때문에 15년을 바닥을 기게 만들었어야 됐다. 그러면서 그 이유들을 가르쳐주시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꿈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막 급속하게 부흥하잖아요. 교만해져요. 그런데 15년을 개척교회를 해봐. 15년을 25명하고 해봐. 이건 뭐 자존감이 스크래치가 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우리 내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 그 교회가 성장이죠. 그러고 내가 입에 단 게 뭐예요? 은혜다. 빈피반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시고 그게 나에게 응했다. 난 시골에 가다가 초가집만 봐도 은혜다. 난 시골에 가도 할머니만 봐도 은혜다. 난 시골에 가서 꾀죄죄한 시골 초내만 봐도 은혜다. 저게 나인데. 저게 나인데. 내가 저런 집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저 할머니처럼 볼품없이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허망하게 사라질 존재가 나인데. 내가 바로 저 아이처럼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저게 바로 나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게 막 은혜라는 말을 나는 막 달고 살아요. 입에. 은혜다. 이거 하나님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교만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15년 때문에. 내 힘으로 했으면 15년 때 부흥을 했어야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려면 15년 때 했었는데 15년 동안 25명이었던 목회 낙제생이 누구한테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아, 저 개척교회 목사 보고 성도가 몇 명입니다. 그거 잔인한 거예요. 성도가 몇 명이에요? 이런 거 물으면 안 돼. 그게 다 비수 같아, 비수 같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15년을, 그게 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기가 뭐냐?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쓰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구나. 그때 최상경이 달려들었어. 현대종교가 달려들었어. 아, 전바울이 달려들었어. 그냥 무슨 사악한 목사들이 달려들었어.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고 왜곡하고 막 거짓말을 새로 지어내. 소설가들이야 막 거짓말을 막. 그리고 교단의 정치 목사들이 뭐 교인 하나 옮긴 거 내가 오라 그랬나 그런 거로 앙심을 품고 매도를 하고 막 죽이. 이런 일을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겪어오고 있어요. 나한테는 끔찍한 기간들이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정말 나한테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어. 근데요 주님께서 이번 수양관에서 놀라운 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 너 이번에 수련회 애니성 교회 가서 거기 초교파적으로 합동교단부터 여러 교단 목사님들이 모이고 여러 사역자들이 모이는데 1,000명 이상이 모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지.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슴이 벅찬 거야. 가슴. 왜? 내가 설교자니까 아는 거야. 이런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도대체? 이런 설교를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어? 야, 이렇게 굉장하고 수준 높은 설교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이고 이렇게 귀한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야, 이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지? 가서 설교하는데 완전히 전체가 다 압도당했어요. 한 사람도 여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찍소리 하는 사람도 없어. 반발하는 사람도 없고 뒷말도 나오는 게 없어. 그냥 이게 맞대는 거야. 응? 이게 진짜라는 거야. 응? 여러분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설교를 가기 전부터 영어로 내가 어떻게 이런 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그 체각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야. 막 수많은 것들이 있어. 수많은 것들이. 내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 또 한국교회든지 열방교회든지 가면 선교사면 선교사, 목사면 목사.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문제가 뭔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되는지 그냥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 추측도 아니고 그냥 겉면도 아니고 아주 100%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 나는 목사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 나는 교회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 나는 교단들을, 한국교회를, 열방의 교회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 그럴 준비가 됐어요. 그럴 준비가 됐어. 그럴 준비가 된 거를 내가 영으로 아는 거야. 나도 목사니까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이거 진짜 너무 버려버린 거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 증거가 아프리카인 거예요. 아프리카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하는 교계의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목사님, 아프리카 사람들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은 굉장히 학력이 높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또 하나, 아프리카에는 선교지에서, 대표적인 선교지에서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들이 다 왔다 갑니다. 전 세계의 큰 교회 목사,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 전 세계의 내놓으라는 부흥사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세미나가 열리고 집회가 열리고, 진성호 목사님도 요번에 갔다 왔는데 보고하네. 거기는 세미나로 일상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선교팀이 가가지고 진 목사님이 뭘 설교했냐, 내 책에서 가르친 것의 핵심을 말하라 그랬어. 가서 딴 설교하지 말고 내 책에서 가르치는 것들의 핵심을 말하라. 그걸 말하는데 진 목사님이 와서 그러는 거야. 그 목사님 책에 나오는 핵심을 얘기하니까 뭐 어디 가든지 통하더라는 거야. 그냥 그 수많은 세미나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지교회 하겠다는 거야. 왜? 이게 진짜라는 거야. 수많은 걸 들어봤는데 이게 진짜라는 거야. 수많은 걸 들어봤는데 이게 아프리카가 살 길이라는 거야. 이게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58교회가 들어오잖아요. 58개. 출석 등록 성도가 아니에요. 출석 성도가 7,702명이 지금 들어왔어요. 등록 성도가 아니고 주일날 출석하는 출석 성도가 52개. 우리 교회가 몇 개였느냐? 58개가 들어왔어. 우리 교회가 몇 개였냐? 42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몇 개냐? 100개. 우리 교회가 그냥 이 숫자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추는지 몰라.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출석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15,000명 이상이 오늘부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에 세미나가 그랬더니 막 놀래는 거야. 막 그 얘기를 듣고 아프리카 잘하는 분이 놀래는 거야. 그거 막 가슴이 설레서 잠이 안 온다는 거야. 우리 교회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얘기를 듣고 막 가슴이 설레서 잠이 안 온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보스코 목사님이 아프리카 목사님 중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4개국어를 하는 인재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거기 그 나라의 종교위원장인데 부위원장이라고 그러더만. 종교부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4개국어를 하는 인재예요. 여러분 무식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진짜 뭔지 아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통한다는 거야. 그냥 진 목사님이 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공감하는 거야. 아프리카 가보니까 그게 실제더라. 그냥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 그거 요약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 그랬던 사형 그대로 하니까 어디 가든지 통하더라. 어디 목회 세미나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통하고 사람들이 막 난리더라. 여러분 저는 그걸 영으로 압니다. 저는 그걸 영으로. 그래서 이 기가 막힌 2단 12의 과정 10여 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내가 우리 교회가 그냥 처음에 우리 초창기 서울에 생겼을 때만 한 주에 많이 등록하면 100명, 200명씩 막 등록했어요. 한 주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초대형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로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지하의 그 작은 교회를. 그런데 100명, 200명씩, 그게 지금까지 왔어 봐요. 지금 여러분 보통 15만에서 20만 좋게 됐습니다. 처음에 100명, 200명이 지금 눈같이 걸러가는, 지금 몇십만이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정도 사이즈의 교회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야. 너는 누명 안 쓰고, 은혜 안 당하고, 지금 막 여의도 교회 같은 그런 거대한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대통령들 만나서 안수하고 다니고 막 그 큰 집회들 세계적인 큰 집회 세미나들 인도하고 방송에 나오고 이걸 원하느냐? 누명 쓰고
누명 쓰고 짓밟히고 음해당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게 10년을 살아오면서 그래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래된 데가 없어. 만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끌고 어? 조를 짜가지고 수양간에 올라가는 거야. 우리 부목사님들 참 불쌍해. 그러나 시간이 많으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책 보고 시간 많으니까 말씀 그리고 사방에서 물어뜯고 공격을 하니까 이게 뭐 신학자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목사들이 아니고 교수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고 신학자들이랑 싸워서 이겨야 되고 완벽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아주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 그래서 주님이 너는 큰 교회가 돼서 과거에 네가 전했던 메시지 그게 어느 정도 발전된 상태의 거를 전하면서 세계적인 사역을 하는 걸 원하느냐? 지금 너의 거를 너의 상태로 원하냐? 나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주님 나는 나에게 선택하라면 첫 번째 선택을 합니다. 나에게 선택을 하면 두 번째 선택. 왜?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실제적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목회자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이렇게 선교사들을 살릴 수 있고 이렇게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말씀이면 말씀 능력이면 능력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걸 준비하신 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부터가 3단계다. 그럼 3단계는 무엇입니까? 2단계는 내가 너를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2단계는 내가 열방의 전체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능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짜 실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2단 누명을 쓰면서 처음에는 엄청 모였는데 나중에는 암만 설교를 하면 뭐해. 성경적으로 연구해서 설교하면. 설교가 은혜서는 뭐해. 안 오는데. 오해를 하고 안 오는데. 암만 기적 일어나면 안 오잖아. 암만 기적 일어나면 뭐. 근데 1년, 2년 전부터 그걸 뚫고 나가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된다, 선교가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런 목회자들에게 방법이 뭔지 길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갖추게 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뭐 선교가 안 된다 분명하게 길이 뭔지를 제시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검증된 방법과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준비를 시켰다. 이제 3단계다. 이제 3단계다. 그거는 바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너에게 17살 때 꿈을 주는 그 꿈을 실제로 이루는 것이다. 세계 최대 교회를 짓고 열방을 대상으로 선교하라. 네가 생각한 대로 만개 교회를 세계에다 짓겠다고 그때 각오를 했는데 이제 100개야. 시작이야. 이제 딱 100분의 1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다. 그런 일들을 네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네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꿈을 주었을 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면 그는 내가 준 꿈을 잡는다. 내가 준 꿈을 자기 꿈으로 삼는다. 동시에 그는 거기에다가 자기 야망을 섞는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의 꿈이었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또한 나의 야망이었어. 세계 최대 교회를 세워서 열방을 선교하고 이게 여러분 나의 야망이었어. 하나님이신 꿈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신 또 나의 야망이 하나님이신 꿈과 인간의 야망이 자동적으로 인간의 이기적이라서 하나님이신 꿈과 인간의 야망이 자동적으로 섞인다는 거.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 분리가. 그래서 세계 최대 교회 짓고 변질이 되고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들이 끝까지 바르게 간 목사가 거의 없어요. 다 이상해져 버렸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야 지금. 상급은 둘째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았다.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15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바닥을 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방에서 막 누명을 씌우고 막 짓밟고 조롱하고 막 난리들이고 이거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속에 있던 내가 가지신 꿈하고 내가 가지신 꿈과
내 꿈을 너에게 줄 때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또는 네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으로서 따라오는 이 야망이 분리가 되었다. 사람이 꿈이 이루어져도 30대 때 이루어져야 폼이 나는 거지. 사람이 꿈이 이루어져도 40대 초반에 이루어져야 폼이 나지. 내가 지금 나이가 57살이야. 내가 나이가 57살이고 풀이 별로 안 자라. 날마다 빛이 강해지고 있어. 여러분, 6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60을 향해서. 6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이젠 죽음을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열흘 전부터 죽음을 자꾸 생각하고 있어.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 앞에 갈 준비해야 된다. 그건 지금은 내 연령대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연령대가 야망을 품을 때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 왕국을 꿈꿀 때가 아니라는 거야. 명예를 추구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주님 앞에 암만 교회가 큰 뭐해, 암만 뭐 유명해지 뭐해. 나는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지. 믿습니까? 주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지. 주의 일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야,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시구나. 그냥 날 통해서 그냥 당신의 뜻을 이룰 거는 끝까지 다 잃어버리고. 다 이러면 나는 폼 한 번 잡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폼 한 번 잡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영혼들만 생각하고 일하다가 변질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정으로 최고로 잘하다가 딱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 이게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약간 서글플지 몰라도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에게도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요셉의 꿈이 형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요셉의 꿈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졌다. 너의 생에도 불필요했던 게 아니야. 네가 바닥을 기는 15년이 불필요했던 게 아니야. 네가 음의 거짓으로 음에 당하고 매도 당하고 물어뜯기고 짓밟혔던 그것이 불필요했던 것이 아니야. 그게 다 너의 유익을 위한 거야. 합력에서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야. 그것이 없으면 꿈을 이룰 힘이 없는 거야. 교회만 커지지 목소리만 크게 설교하지 실제 외칠 내용이 없는 거고 실제 길을 모르는 거고 실제 권위가 없는 것이고 믿습니까? 실제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나는 그 모든 것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허용했다. 나는 누구보다도 너를 잘 알고 너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막 꿈을 이루고 막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너의 인생에 너를 부를 때부터 만세 전부터 내가 너를 알 때부터 나는 너의 인생에 이런 세 단계의 계획을 세웠다.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주님, 나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이 요새 막 깨달아진 거예요.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저 주님? 왜 저예요? 왜? 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주님 나에게 계시록까지 가르쳐 주세요? 왜 그 어려운 계시록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거를 해석하게 해주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훌륭해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대단해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 로마서 9장도 2000년 동안 해석이 없었어. 왜곡만 되고 있었어. 곡해만 되고 있었어. 그걸 왜 하나님 나지요?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뭐 대단히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난 대단히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시죠?
왜 나에게 요즘에는 나내고들이 얼마나 저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풀리는지 여러분 말을 못해요. 학자들의 책을 암만 읽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정말 첨예한 나내고들이 얼마나 생각만 하면 쉽게 풀리는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해가 가는지 내가 그걸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왜? 근데 주님 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걸 내가 너무 아는 거, 너무 잘 알아. 나 때문이 아니야.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야. 그러면 왜일까요? 여러분 왜 가르쳐줄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붙는 거예요. 기도의 영도, 치유도 믿습니까? 또 말씀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재정을 붙는 것도 또 보배로 많은 성도들이 몰려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대단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그러면 엄청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은혜로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여러분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제대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각오가 달라야 돼. 저도 이전하고는 각오가 달라요. 새해부터 나는 각오. 난 새해에서 각오가 달라. 난 그런 거 안 해. 난 새해나 흔해나 똑같다고 생각해. 뭐 그게 날이지 그게 뭐 갈려겠네 날이지 난 새해라는 것 빼 난 생일 난 웃겨 생일이나 딴 날 그냥 태어났는데 못 쬐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 생일은 챙겨 아니면 큰일 나니까 그래도 나는 뭐 내 생일이니 뭐니 이런 날짜의 의미를 안 두는 사람 의미로 그게 뭐가 중요해 뭐 새해가 뭐 어제하고 뭐가 달라 뭐 다 맨날 똑같은 날이지 그, 뭐, 아, 새라고, 뭐, 해 떠오르는 거 보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저거. 어제 떴던 구애구. 내일 떴던 구애구. 아니, 새 아침에 가가지고, 왜 추운데 산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왜 추운데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인간들 생각이. 아니, 저게 뭐가 달라. 어제하고 오늘하고 새해든 나발이든 똑같은 해지. 똑같은 해고 똑같은 바다고 똑같은 산이지 뭐가 틀려?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지. 새해는 게 그러니까 내가 새해라 그래서 각오가 새로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는 걸 아는 거. 내 영으로 아는 거. 영으로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때가 지금 왔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행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 여기 우리가 보좌를 맞춰야 된다. 이전 각오로 안 된다.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각오를 분명히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믿습니까? 받은 은사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받은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과 보좌를 마치고 충성해서 주님이 문을 여시고 주님이 진두지휘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원힘을 다해서 이루어 드려야 된다. 그거 하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 드리는 건. 여러분도 그거 하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팍팍팍 뛰고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의 때가 돼서 주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은 주님과 동행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과 동역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펄펄로만 이룰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그런 엄청난 결과들 그게 개혁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추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도시가 바뀌는 걸 수도 있고 나라가 바뀌는 걸 수도 있고 열방이 바뀌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어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비전은 알았고요. 말씀을 5분만 전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일부 예배 때 한 것 정도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성경의 장로하고 오늘날의 장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장로하고 오늘날의 장로가 다른 이유 여섯 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전부 다 전임 사역자다. 그래서 전부 다 사례비를 받는 자였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들은 전임 사역자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사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직이기 때문에 성경의 장로하고 오늘날의 장로는 전혀 다르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일부 지난주 1부 예배 때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주 3부 예배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설교 중에 일곱 번째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일곱 번째 이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는 장로의 범위에 대한 거였어요. 장로의 범위. 여러분 디모데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뭐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이런 식으로 그 구절에서 나눠가지고 목사와 장로 이게 바로 장로 그렇게 다루는 거죠. 그죠? 일반 교계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로 교단에서 장로의 범위는 뭐예요?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죠? 목사와 장로. 근데 여러분이 설명되기 전에 먼저 알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건 목사가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목사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다섯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자라는 자, 목사, 교사. 믿습니까? 이게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위로 올라갔을 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이 선물이죠. 성령님이 선물이죠. 구원이 선물이죠. 성령의 은사가 선물이죠. 이게 교회에 주시는 선물의 전체가 아니고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진정한 사도가 교회의 선물이에요. 진정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좋은 선물이에요. 진정한 선지자가 선물이에요. 복음자라는 자가 선물이에요. 목사가 선물이에요. 교사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전하는 자고 목사고 교사인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장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오늘날 교회 제도가 얼마나 장로 제도뿐만 아니라 목사 제도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건지 몰라. 원래는 사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복음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그걸 세웠는데 누가 감히 칼빈이 배 루터가 배 총회장이 배 예수님이 다섯 가지를 세웠다는데 성경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교사, 목회자가 이 다섯 종류의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다섯 가지 직임이 성경들이 있어야 그게 사실은 여러분 정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임이 목사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직임이 있는데 이 중에 누가 장로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죠. 베드로가 사도인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면 나는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인데 자기 보고 장로랍니다. 또 여러분 요한은 사도예요. 요한은 사도인데 요한 2서 1장 1절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요한은 사도인데 자기를 장로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장로가 장로계에서 이해하고 있고 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것처럼 목사와 장로가 아니구나. 누가 장로예요? 사도가 장로다. 믿습니까? 사도가 장로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장로예요? 목사가 장로죠. 가르치는 장로 그 구절을 인용하더라도 목사가 또 장로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감독, 목사, 장로는 동의어다. 성경 안에서. 감독, 목사, 장로는 성경에서 동의어고 서로 호환적으로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장로고 그 다음에 누가 장로예요? 목사가 장로예요. 근데 사도하고 목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요.
자, 위에 사도가 장로고 아래로 목사도 장로예요. 그럼 목사보다 위에 있는 복음 전하는 자는 장로계서의 장로가 아니겠어요? 장로죠. 그러면 장로 위 그 복음 전하는 자 위에 있는 선지자는 장로계서의 장로가 아니겠어요? 장로죠. 그러니까 장로가 넷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잘 보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어요. 성경에 의하면 원어를 보면 목사와 교사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면 교사가 장로겠어요 아니겠어요? 교사도 장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로라는 용어를 쓸 때 이 장로가 누군가?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누군가?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교사다. 믿습니까? 장로계에서 말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이거 성경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이 두 개가 장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장로는 장로가 아니야. 여기서 장로는 그런 장로를 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로는 오정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장로는 전부 목회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요거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는데 지난주인가 부산의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교회 카페에다 질문을 했어요. 교회 카페에다가 신앙상담에다 질문을 했는데 아 목사님 성경의 장로하고 오늘날의 교회 안의 장로하고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의 이 직임 제도는 사실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인데 근데 왜 우리 교단의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까? 왜 장로교하고 똑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제도라는 걸 알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서 내가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답을 보내줬어요. 답을 보내줬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는 성결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중엔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많은 음해를 받고 공격을 당했어요. 매도를 당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에서 계속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결교회라는 간판을 쓸 수가 없어요. 감리교라는 간판을 쓸 수도 없어. 위신일은 좋지만 감리교는 잘못됐어. 감리교는 이단은 아니지만 뭐 어떤 면에서 거의 이단인 면도 있어. 왜냐면 자유주의 신학에 너무 물들었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니 동성애니 용공이니 너무 자유주의 신학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죠? 자유주의 신학. 진짜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 맞죠. 그러니까 나는 감리교 좋아 안 해. 장로교도 별로 좋아 안 하지만 나는 감리교도 별로 좋아 안 해. 침례교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거기 몸 닫았지 못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명칭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장로교에 있었으니까 장로교라는 명칭을 써야 돼. 장로교가 교단도 제일 많어. 수백 개가 있어서 써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 아무나 막 쓰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도 않아.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명칭을 만든다. 그거는 날 잡아 잡수 고사지내는 거. 가뜩이나 막 거짓말로 막 매도를 하는데 듣지도 못한 뭐 교단 이름을 딱 하면 벌써 교단 이름부터 이상하잖아. 처음 듣는 거고. 그죠? 그건 뭐 날 잡아 잡수 하는 거고. 그건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장로교라는 교단을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사람, 우리 교역자들은 다 알아. 우리 교단 목사들도 아마 다 알아. 모르는 게 있어.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할 때 통합이나 합동이나 백석이나 이런 데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할 때 장로는 뭐예요?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당회에 목사하고 장로가 들어와서 교회를 목사와 장로가 다스립니다. 노회에 목사와 장로가 들어와서 노회를 목사와 장로가 다스립니다. 총회에 목사와 장로가 들어와서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할 때 이 장로는 목사와 장로가 아닙니다. 오늘 배웠잖아요. 우리 이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와 장로가 아니고 장로 빼고 목사는 포함시키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장로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회의가 열리잖아요. 거기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다 그래.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다. 그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가 아니라 감독, 그죠? 목사와 동의어인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풀어보면 오중사역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전 자, 목사, 교사 오중사역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처리했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당회에 장로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다. 여기는 사도만 들어올 수 있다. 여기는 선지자만 들어올 수 있다. 여기는 복음 전하는 자만 들어올 수 있다. 여기는 목사만 들어올 수 있다. 성경 그대로. 여기는 교사만 들어올 수 있다. 믿습니까? 성경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할 때 그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오중사역자를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냥 구원론이나 복음만 성경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야. 은사면 성경 그대로 삼중사역을 하고 성경 그대로 성령의 은사를 사역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 제도까지 교회 회의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상이잖아. 그게 우리 교회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의대로 만드신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론을 전하든 견인의 조리를 전하든 은사에 대해서 말하든 사역을 하든 뭐 제도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이고 성경 그대로 하고 주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의대로 엄청 이뻐하십니다. 교회를 엄청 이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엄청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엄청난 우리 교회를 향한 엄청난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걸 아프리카를 통해서 그 단면을 보고 이 시작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성경 그대로 세우셨고 여러분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준비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테는 말씀 기억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오늘 길게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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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단순히 되었기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해 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그 길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이 시간들을 돌파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사활적으로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붙들게 하소서. 아프리카에게 복이 미쳤습니다. 주님 아프리카에게 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세미나를 듣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그러니 한국교회는 저를 기대하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거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주님 버리게 하소서. 돌아서게 하소서. 주님 나타나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고 주님을 사모하는 영성을 주셨는데 주님 이것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소서. 다른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김홍교 목사님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우리를 어느 길로 이끄시든지 믿음으로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 여기까지 이끄신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여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새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전해갑니다. 새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전해갑니다. 더 크고 더 크고 놀라운 힘을 영혼들을 위하여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뜻을 알며 누가 주의 길을 알며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를 연단하시며 정금과 같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만 남도록 내 안에 야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만 남도록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가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라.
영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금 보호소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주님을 덕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준비시켜서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되게 하시면서 지금 나를 구하소서.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없고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길을 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치유와 능력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자기 왕국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길을 열고 계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더욱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것처럼 사도들과 바울과 함께 했었던 것처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헛됩니다. 우리의 설교도 우리의 사역도 모든 것이 헛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말씀의 지혜와 계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분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계시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들이 없어지는 것이 일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된 자가 눈뜨는 게 일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가 열리는 것이 일상화된 것처럼, 아버지 일어나 걷는 것이 일상화된 것처럼, 이제 암이 없어지는 것이 일상화되게 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 눈뜨는 것이 일상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창조의 기적들이 일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기적을 시작하신 주님, 아버지 아주사 부흥 때 일어났던 것처럼 없는 팔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스미스 위글스워스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없는 다리가 생겨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아버지 완성된 창조의 기적들이 일상화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일상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교 회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강력한 축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귀신들이 떨며 떠나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떼지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초점이 나의 초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역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도록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치유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고통과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하가 더러운 영들은 묶임을 바를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손때가 물러 갈지어다. 성령으로만 충만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받은 은사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정이,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